무슨 띠? 범띠. 범띠? 46? 네. 근데 그렇게 안 먹어 보인다. 응? 감사합니다. 저 언니보다 나이 좀 언니네? 네. 아까 그 언니 들어온 언니보다? 네. 생일은? 10월 14일 음력. 10월 14일? 아 잠깐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응? 응 우울하네. 왜 이렇게 우울해? 응? 성이 뭐야? 권. 권? 어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시집 갔잖아. 응? 신랑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 네. 아, 죽겠네 아주. 사고 싶은 마음이 없네. 신랑이 몇 살? 저보다 두 살 많아. 두 살 많아? 쥐띠? 생일은? 9월 18일. 9월 18일?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생활이네. 성이 뭐예요? 유. 유? 육아요. 육아? 그냥 유? 아니, 어떤 사람? 신랑? 예.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서 갑자기 너는 너, 나는 나라고 그래, 지금. 응? 언니 아무것도 안 하셔? 해요. 언니는 왜 그러냐면 직장을 다니던지 집에 가면 못 있어. 답답해서 천불나서 집에 못 있어. 집에 있으면 더 천불나. 차라리 바깥에서 움직이는 게 덜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으로 바꿨다고? 자영업. 자영업을 한다고? 자영업이면? 치킨집. 치킨집? 네. 그래서 이렇게 대감이 보였구나. 응? 근데 치킨집 잘 돼? 그냥? 잘 되는 건 아니고. 응.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거기가 있는 게. 그치.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 거기 있는 게 편하지. 봄에 으르렁거리는데. 응? 지금 그래. 봄에 으르렁거린다 그래. 아이고. 이혼하고 싶어도 안 놔. 애들 때문에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건 서로 무언의 약속 같은 거를 하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애들 때문에 목소리 크게 해도 돼. 애들이 크면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 정도 할 수 있을 때 우리 그냥 찢어지자 이렇게 무언의 약속 이런 걸 하고 그냥 말은 안 내뱉어도 신랑은 가끔 얘기해요. 네. 애들 때문에 그냥 묻어서 사는 것 같거든요. 자식 때문에 살아 언니는. 근데 제가 그게 조금씩 자신이 없어져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런 얘기가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얘기하시죠. 제가 신랑이 밖에서 뭘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를 제가 다 알아요. 느낌으로. 왜 그러면 언니도 끼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부부 생활도 못하지 안 하지 안 한지 꽤 됐고 그리고 어쩌다가 신랑이 건드려도 제가 막 무슨 술집 아가씨가 또 아니고 이게 뭔가 막 싫다고 뿌리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심한 말도 저한테 하고 기본이 안 되면 이제는 누가 하고 싶어? 진을 할 줄이 바깥 나가서 할 줄 다 하면서 아쉬우면 언니한테 달라붙으니까 밖에서는 아주 사람 좋거든요. 근데 술을 먹으면 오만정이 떨어지게 해요. 포악을 다 하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포악을 맨정신에 좀, 뭐, 좀 잘해도 그게 이만큼 안 보이고 그것도 안 하고 살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지. 그게 좋게 느껴지지가 않고
이 신랑은 말로 복을 다 깨먹어 버리고. 네. 그치? 네. 복을 다 까먹어. 말들한테도. 응. 그게 문제예요. 바깥에 나가면 진짜 좋은 남편, 좋은 척은 다 해. 근데 안에 들어오면 완전 빵점인 거야. 응? 네. 말로 포악을 다 하는 사람이야, 네. 이 사람은. 그게 정남이가 떨어진 거지, 언니가. 결국 술 한잔 먹으면, 응? 객기로 언니를 겁탈하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어, 다 하고. 그러니까 정이 떨어지지. 네. 근데 본인이 내가 그럴 거다라는 걸 맨정신으로 또 조금이라면,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해주면 좋은데,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배려심이 없어. 네가 잘해봐라 이러는데 제가 못하는 건 없거든요. 언니는 걔도 애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응. 선생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 제어의 애들이 어느 정도 커도 미운 수는 없어요? 애기들이 있어요. 밑살이죠. 지금 큰 애들은 다 컸고요. 막내가 11살이에요. 막내가 11살? 응. 큰 애들은 몇 살인데? 지금 초띠네 막내가? 네. 그리고 그 위에 중학교 2학년짜리 하나 있고요. 하나는 아들인데 이제 지금 사수하고 있고 우리 집도 복잡해요. 원래 엄마가 원천 일거종사 못할 사주빨자. 그건 알고 있었어. 그걸 다 속을 썩고 살고 살려니까 속이 썩으라 문드러지는 거지. 근데 더구나 범띠잖아, 그치? 범띠 10월생이잖아, 그러니까 팔자가 센 거지. 서방복이 없어. 근데 그거를 참고 살려니까 속이 썩으라 문드러지는 거야, 자식 보고 살고. 그래도 그만하고 그래도 장사로 그렇게 하니까 때우는 거야. 본인이 지금 내가 봤을 땐 길게 가봐야 인연이에요. 어떤 거 장사요? 아니면 신랑이랑? 그 사람이 안 놔줘도? 이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 미쳐서 나가요. 이해가죠? 무슨 뜻인지? 네. 어떤 여자인지 빠져서 이 신랑은 내년부터 올 슬슬 인간바람이 불었거든. 인간바람이 불어서 지금 어차피 인간바람 불었어. 신랑은 알죠? 네. 인간바람이 불어서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응, 너무 밝혀. 너무 좋아하거든. 제 지인들하고 같이 술을 먹어도 지인들이 저희 그러니까 지인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신랑을 판단하잖아요. 응.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주변에. 그럼 같이 술자리를 하면 저한테 엄청 잘해주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잘 보이려고. 여자만 보면 치마만 두르면 잘 보이려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노는 거 보면 이제 알죠, 저도. 그리고 제가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술집에서 다른 가게에서 알바하는 여자분이랑 같이 술을 먹고 질 않나, 그걸 누가 봤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뭐 나가서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나가면 전화 한 통 안 해요. 저는 본인은 신랑 포기하고 살잖아. 네. 너 기라그램 말고 관심이 없잖아. 네, 관심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발 누가 생겨서 제 마음 좀 편하게 혼자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나를 버린다는데 누가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기분 좋을 것 같아. 만나줄 것 같으니까. 우리 애들도 그 꼬맹이들도 하도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 난 옛날에는 엄마 아빠 이혼하면 힘들 것 같았는데 그게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자식한테 들으면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애기들이 그만큼 보고 상처받은 거지, 애기들도. 무슨 일이든 자기가 뭔 일을 저지르면 다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니들 때문에. 남 탓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
저는 누구 탓을 해요? 제가 그렇게 밖에 나다니면서 술 마시고 막 남자들 만나서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이 할 순 없잖아요. 그렇지. 어느 정도 가정 지켜가면서 한다면 아 그래 애들 키우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도 그냥 좀 맞춰주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냥 오면 왔나 보다 가면 갔나 보다 그냥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거? 근데 지금도 인간 바람 신랑이 바람을 펴.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네. 2년 안에 네. 어느 여자지 미쳐서 살림에서 나간다는 소리 나와. 그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섹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신랑이. 근데 어떤 여자가 그걸 감당하는 여자가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언니 여친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야. 그 여자하고 살림 차린다는 소리 나와.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산다는 소리 나와. 언니는 감사한 거지. 네. 보따리 사갖고 나간다는 소리 나와. 제가 어떻게까지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너무 지쳐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은 뭐 위자료 조금이라도 좀 챙겨갖고 나간다고 하는데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너 옷까지도 가지고 가지 마. 그럼 전 팬티만 입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본인이. 울어 울고 싶으면 에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서방이 이제 그만큼 시달리니까 너무 얼마나 그래 간절하겠어 그게. 간절하니까 그런 거야. 예전에는 그래도 방 한 칸 얻을 집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지금은요.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굳이 그렇게 저는 저 혼자 멍뚱이 나가서 그냥 고생하면서라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애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치. 그래도 막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춘기인 또 셋째가 있어가지고 아마 애들 아빠 쫓아간다는 소리 안 할 거야. 엄마랑 산다고 하는데 엄마하고 산다는 소리 할 거야. 예전에 한 번 이혼 위기가 있었을 때도 애들이 엄마랑 살고 싶어 하는 거를 저한테만 얘기를 했었는데 애 아빠는 막내는 못 준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내도 그래요. 엄마 밖에서는 아빠 너무 잘하는데 왜 엄마한테만 저래? 나 그게 이상해. 너 친구들 중에 이혼한 친구들 보면은 막 불쌍하고 우리 엄마 아빠 이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엄마 조금은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엄마도 힘든 거 안 힘들어도 되고 우리도 엄마랑 같이 살고 밤에 시끄럽지 않고 아빠 저러는 거 안 봐서 좋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래 얘기가 철 들었어. 엄마가 너무 시달리니까 밖에서 술을요 365일 먹어요. 지는 활량이야. 네, 술 힘을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폭언, 행동, 심지어 뭐 기물 파손. 이전에 저도 맞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신랑이 믿다 보니까 제가 시댁에 좀 한다고 했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소용없어. 그냥 그렇게 해서 저 놔주나요, 선생님? 놔줘. 안 놔주면 나중에 와. 내가 방법에서 뜯을게. 길게 가봐야 아마 내년일 거예요. 그 여자 지금 미쳐서 아마 산다는 소리 나올 거야. 지금 보따리 사고 나간다는 소리 나올 거야.
그때만 봐봐. 그때만 보고 우선 내 걱정만 하셔. 본인은 본인 걱정만 하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길어봐요. 아마 내년에 아마 그 여자하고 아마 산다는 소리 나올 거야. 그 여자 혼자거든. 아... 혼자라 아주 거기 가서 죽치고 있을 거야. 봐봐.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죽고 못 살을 거야. 아마. 속궁합이 죽고 못 살아서 그 여자가 붙어 살 거야. 살자 소리 나올 거야. 못 살아서 나간다는 소리 나와. 예전엔 몇 달 전만 해도 가끔씩 이렇게 막 터치하면서 약간 신호를 보내려고 그러면 제가 아, 나 생리 뭐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근래에는 건드리지를 않아요. 여자가 있거든. 여자하고 속궁합이 잘 맞는 여자하고 좀 저거 하거든. 네, 그래서 저도 느낌에 차라리 그 여자랑 산다고 했으면 좋겠다. 한다 소리 나와. 지금 그 여자가 좀 내가 봤을 때 과부거든. 가본데 엄청 밝히는 여자 똑같이 잘 만난 거지. 지금 둘이가 그래. 그 여자하고 산다 소리 나올 거야. 조금 있으면 해방이 돼. 선생님 저 가게는요 이게 막 도깨비터처럼 도깨비터요 안 됐다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이거를 요즘에 경기도 갑자기 안 좋아지고 대학가 근처라서 됐다 안 됐다 막 이래요. 방학에는 더군다나 더 안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엄마가 장사를 안 하면 뭐랄까요. 그래서 엄마도 어차피 물장사를 해야 되는데 커피숍 빵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아니면 술장사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바꿀 적이 없어. 조금 더 하셔. 근데 그 터요 구사는 지내야 된다. 고사를 지내야지 단골이 생기거든. 근데 지금 단골이 그렇게 또렷하게 없어. 응?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사를 좀 지내줘. 그러면 좀 손님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주변에 치킨집 처음에 저희 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는 손님 많았었어요.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나눠 먹게 되고. 아마 이동수가 올 늦게 늦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 있을 때 이동수 있어요. 이동수라면 가게에 관해서 옮긴다는 뜻이에요. 제가요. 아 제가 이동수. 본인도 이동수 있어. 근데 지금 본인의 치는 아까 장사 때 가면 보인다 그랬잖아. 장사 때 가면 대우를 해줘야 돼. 고사를 지내주고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할아버지를. 그러면 본인이 항상 기가 막히지. 10월 4일생이잖아 그치? 14일생. 장사 때 가면 어차피 대우를 한번 해줘야 돼. 생각 한번 해봐. 네. 대우 좀 해줘. 그러면 장사 잘 될 거야. 어차피 그거 본인은 장사해야 돼. 딴 거 못해. 남 밑에서도 못 넌 밑에 못 있어. 내 장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성격 더럽지도 않은데. 사실 그렇긴 해. 그러니까 내 장사 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장사 잘 되는 게 좋지 않아?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써야 되니까. 제가 그거를 벌어야지 애들한테 교통비나 용돈이나 그러니까 뭐 아빠 알지 못하는 부분들 막 이것저것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꽤 많아요. 신랑이 돈 안 주니까 돈 줘도 승도 안 차게 지수가 다 쓰고선 저도 조금 줘. 그제? 네. 에휴. 근데 한 번쯤은 그거 저기 해봐. 이제 장사 때 가면 좀 장사 좀 잘 되게 한 번쯤은 해줘. 그러면 본인 장사 잘 되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큰 변화가 뭐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내년에 변화가 있어. 저한테요? 도와줄 사람 기인이 나타나. 나타난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고. 현재에서는 모르죠. 올해까지는 힘들어. 올해까지 힘들어. 내년에 늦가을에부터 시작돼. 늦가을부터 본인이 활기가 차. 활기가 차고 도와주는 분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아예 남자 생각도 없어. 남자 이 남자 자주 질렸기 때문에. 근데 좀 늦가을하고 내년에 봐봐.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 재미가 없잖아. 사는 낙이 없잖아. 본인이.
근데 근데 오로지 그냥 가게 장사하는 것 뿐이야. 근데 내년에는 좀 좋아져. 내년은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본인은 왜 장사 때 가면 장사를 많이 우회 주셔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좋아져. 돈도 일단은 본인이 목적이 서방은 보기 싫으니까 저하고 그냥 오로지 돈 장사나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야. 맞아요. 그렇지. 애기들한테 이제 돈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야지 제가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치. 내 새끼들한테 아 막 찌질하게 손 벌리는 것도 싫거든요. 신랑한테 싫은 소리 들어보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서 술값 막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내는 거 안 아깝고 애들이 뭐 이렇게 하다 뭐 야 그거 뭐 꼭 굳이 해야 되냐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것도 싫고. 원래 권씨 집안이 대단해요. 대감줄 장군줄 세요. 대감 장사빨이 세단 뜻이야. 근데 엄마가 그걸 누르고 사서 그래. 모르고 누르고 그러지 마. 조상을 때론 돌아볼 때도 있어야 돼. 조상을 때론 돌아봐서 아 내가 이렇게 조상이 도와주니까. 근데 조상님들도 얻어 먹어야지. 먹어야지만 대우를 꼭 해줘. 자손도 보여줘. 그러니까 고사를 좀 생각을 해봐. 고사 좀 지내고 더 고사를 좀 지내서 장사 더 잘 되면 좋잖아. 그죠? 네. 그걸 좀 봐. 감사합니다. 네. 영옥님. 네. 됐어요? 네.